네, 오늘은 서울보증보험 상장과 관련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업은 13년 만에 상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의 보증보험사인데요.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지분 93.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 목적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인데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단계적 매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서울보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을 했고 지난 8월 22일에 예비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서울보증이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수가 총 700만 주가량인데 100% 구주 매출로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라고 밝히셨는데 공적 자금 회수는 지금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1969년에 설립된 이제 보험회사인데 네. 국내 보증보험 시장은 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 이제 회사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당시 정부는 부실화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에 10조 원가량을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4조 4천억 원 정도를 회수를 했고 나머지 6조 원 정도는 아직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나머지 자금을 이번 상장을 통해서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예보가 보유한 주식 중에 10%를 이번 IPO를 통해서 좀 매각을 하고 향후 2, 3년간 좀 순차적으로 경영권을 제외한 지분 33.85%를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딜, 그리고 입찰 등을 통해서 걷어들인다는 방침입니다. 좀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도 완전히 매각해서 민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6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을 회수하겠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보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근데 민영화가 되면 이 과정에서 독점이 깨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서울보증보험은 이제 독점 지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제 DB금융투자에서 얼마 전에 서울보증보험 관련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과거 연구에서는 이런 독점 지위가 좀 깨지면은 수익성이 10%가량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서울보증 쪽에서는 당장은 독점 지위 변화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번 상장 목적 자체가 예보의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한 절차인 만큼 블록딜 등으로 이제 좀 나머지 지분을 비싸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지금의 독점 체제를 몇 년간은 더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보증보험의 지금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꼭 민영화뿐만이 아니고 최대 지주의 이 지분 매각 계획은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오버행 우려가 가장 큰 상장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사실 14.07%로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향후 지분 매각 계획이 발목을 잡는 건데요.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한 상장이 목적이니까 주가가 오를수록 예보의 엑시트,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때처럼 이제 수요 예측 전에 보도국에서 시장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이제 IPO 전문가 서베이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유효 응답자가 47명이었는데 응답자 46.5%가 서울보증보험 IPO가 흥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 부정적으로 좀 봤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긍정 응답이 53.5%로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인원수로 따지자면 3명 차이라서 막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고 이제 흥행을 막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때는 응답자 80% 가까이가 이제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었고 실제로도 IPO에 흥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보증은 조금 긍정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긴 했지만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보증 IPO 흥행을 좀 부정적으로 전망한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니 100% 구주 매출이란 점을 가장 많이 그 발목을 잡는 이유로 꼽았고 네. 상장 후 예보 보유 지분 단계적 매각 예정도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투자 위험 리스크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최대 주주 보유 지분 단계적 매각 계획에 따른 경영권 변동 리스크가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보증 측은 대주주인 예보도 일반 투자자랑 같이 주가가 오르길 원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좀 시장을 안심시켰는데요. 지분 매각 이후에도 대주주는 여전히 예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분이 50%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예보에게도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장 후에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성장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공모가가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좀 비싸다. 이런 좀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요. 네. 서울보증 희망 공모가가 39,500원에서 이제 51,8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예상 시가총액이 2조 7,579억 원에서 이제 한 3조 6,167억 원 가량인데요. 네, 뭐 최저가 2조 7천억에서 네, 맞습니다. 최대치가 3조 6천억 원인데 네. 자, 이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뭐 두 배, 세 배 가까이 되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상장을 하겠다는 거라서 네. 이제 좀 시장에서는 갸우뚱하는 것 같고 이제 근데 이제 응답자 들도 이제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응답자 64.3%가 서울보증 희망 공모가가 과도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 평가도 이제 수치로도 나타나는 건데요. 이제 이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피어 그룹을 선정을 해서 공모가가 좀 과대평가됐고 투자 매력도는 낮은 데에 비해서 이제 할인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서 응답 이렇게 좀 공모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피어그룹 선정이 이유로 좀 꼽혔는데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피어그룹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서울보증은 이제 피어그룹으로 이제 국내 보험사 두 곳과 이제 해외 보험사 두 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국내 보험사 두 곳은 이제 삼성화재 해상보험과 DB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해상보험은 국내 1위인 손해보험사고 DB 손해보험은 2위인 손해보험사입니다. 프랑스 보증보험회사 코파스와 미국 종합보험회사 트래블러스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총 4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국내 비교 기업들은 말 그대로 손해보험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이들은 보험이라는 단어만 빼면은 사실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내에 상장된 보증보험사가 없고 왜냐면 서울보증이 독점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교 기업군을 손해보험사로 포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파스의 경우엔 종합보증보험사라 다만 선정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코파스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서 사업 이제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져 있는데 네. 서울보증은 사업을 거의 이제 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지가 좀 지역별로 다각화돼 있으면은 어느 한 곳에서 리스크가 터져도 좀 이게 다른 지역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지역의 리스크에 휘둘리는 게 좀 적은데 서울보증은 어쨌든 국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경기가 침체되면 서울보증 뭐 실적도 조금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종합보험회사 이제 트래블러스이거든요. 트래블러스는 서울보증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규모가 너무 큰 회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서울보증이 희망공모가를 산출하려고 쓴 방법이 주가순 자산 비율이라고 PBR로 계산을 했거든요. 네. 이 배수가 조금 높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건데 이 저 트래블러스의 배수가 좀 다른 비교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살펴보면은 삼성화재 해상보험은 이제 국내 1위사인데 0.67배가 나왔고 DB손해보험은 0.48배,
코파스는 0.97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래블러스는 1.68배가 나와서 상당히 좀 네, 맞습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배수가 높다 보니까 이 트래블러스를 포함해서 4개 회사를 두고 서울보증이 평균 PBR 값을 구했거든요. 그게 0.95배입니다. 근데 이제 트래블러스를 제외하고 이 PBR 배수를 계산을 하면은 이 배수가 0.71배로 좀 낮아집니다. 네. 이게 시가총액으로는 한 1조 원가량 차이가 나는 거라서. 아, 저 정도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래블러스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서울보증의 몸값이 한 1조 원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업을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무리하게 좀 몸값을 맞추려고 트래블러스를 포함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좀 하시는 말씀들이 서울보증이 상장 전부터 애초에 목표 몸값을 3조 원으로 상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이제 여기에 좀 몸값을 좀 맞추려다 보니 비교 기업들을 끼워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관사 입장에서도 서울보증이 원하는 몸값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코리안리 같은 회사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는 게 맞지 않았냐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코리안리가 국내 유일 재보험사거든요. 이렇게 국내에 비교 기업이 딱히 없다는 점이 서울보증이랑 비슷한 점이라서 이렇게 시장 내 위치가 좀 비슷한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어야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피어그룹 선정이 조금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투자 매력도가 낮다. 또 이런 지적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서울보증이 계속 이제 셀링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고배당이랑 재무 안정성입니다. 본인들은 이제 배당 성향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이고 재무 안정성도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근데 딱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보증이 우선 12년 연속 배당을 시행했는데 네. 최근 10년간 이제 평균 주주 환원율이 54.2%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배당 성향도 이제 재작년이랑 작년에 50% 이상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국내 상장 손보사 대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보증은 상장 후에도 50%대 배당 성향을 유지할 거라고 이제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서울보증이 이 50%대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더라도 실적이 이미 지금 조금 꺾인 느낌이라서 주당 배당금이 하락을 하고 예상 배당 수익률도 기대만큼 이제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배당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은 전망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조금 꺾였고 이제 그렇다고 앞으로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주당 배당금이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예상 배당 수익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한 6%대 후반, 그러니까 한 7%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보험주나 이제 은행주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서 굳이 이제 뭐 다른 손보사 뭐 종목을 갖고 있거나 은행주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팔고 서울보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조금 꺾이긴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서울보증 영업이익이 2,462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이게 42.6%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전년 이제 같은 기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4,291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실적이 이제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을 더 개발을 한다던가 신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이게 또 실적 상승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거나 뭐 신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해서 뭐 실적이
확 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배당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익이 확 뛸 것 같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유들 때문에 서울보증 IPO가 흥행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공모가는 좀 고평가됐지만 서울보증 IPO 자체는 흥행은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다소 높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 많아서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좀 우려하는 점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서울보증이 공모에 흥행에 실패를 하면은 이제 중대형주에 대한 투심이 다시 조금 꺾일 수 있겠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제 바로 다음에 준비 중인 대여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이제 보도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IPO 전문가 서베이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좀 서울보증의 IPO 과정을 관심 있게 살펴볼 것 같은 게 이제 공모 흥행에 성공을 해야 본인들에게도 이제 투심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투자자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보증보험의 이 IPO 흥행 여부가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흥행 여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